스파르타! 야! 아, 놀래라! 요매님 왜 그래요? 요매님 어디 아프신 게 아닐까? 스파르타! 히어로랜드라는 RPG 게임을 광고받았다! 광고 주제 사야해요! 어? 히어로랜드? 그게 무슨 게임인데요? 무슨 게임이냐면 히어로랜드는 로그라이크 오픈월드 배틀로얄 요소가 섞여있는 채집, 사냥, 파밍, 보스 레이드가 메인인 RPG 게임이야. 우와, 진짜 재밌겠다. 그뿐만이 아니야. PK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와 싸워서 아이템을 약탈할 수 있다고. 나 진짜 PK 좋아하는데 대대리대 다 뺏을 거야. 하지만 죽었을 때 경험치와 장비를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아이템을 뺏기니 항상 긴장하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오, 나 무서워. 하지만 걱정 마. 협동하면 조금 더 이 RPG 세상에서 살아남기 쉽다고 하니 우리 네 명이서 생존해 보자. 오, 좋아. 짜용. 자, 그러면 히어로랜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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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히어로랜드라는 게임에 들어왔고요. 캐릭터 굉장히 귀엽죠? 자, 여기 보면은 캐릭터마다 이렇게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데 다 이렇게 영웅 스킬이 있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펫도 있고요. 그 탈 것도 있는데 이거는 캐시 질러야 돼. 게임 시작해보죠. 이 게임은 아이템을 팔아서 레벨업 할 수 있고 채집이나 광석 캐면 레벨업 할 수 있대. 우리 나가면은 전투되는 거 알지? 지 때 덤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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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이프존으로 나가면 전투가 되는구나. 이거 나무 캐자. 아니 근데 왜 나무가 움직이지? 뭐지? 저를 캐주세요, 용사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좀 더 빌어보던가? 이렇게 빌게. 한번 살려줘. 네. 10레벨 됐다. 한번 스킬 써볼까? 변신! 고대! 아, 진짜 쓸모없어. 아주 잘 어울리는 능력이야. 아이, 늑대야, 근데 그 다구르 변신하면 뭐가 좋은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변신을 하면은 무적이 된대, 무적. 오. 여맨아, 나 배고파. 배고파? 나 치킨 먹어도 돼? 어, 먹자. 뭐야? 뭐야? 늑대 소화당했어. 우와, 뭐야? 먹을 수 있구나, 그 캐릭터는. 나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사방으로. 촥, 촥. 이렇게 해볼게. 아, 날뱅이다니! 뱅뱅이었어! 나쁜 녀석이! 이번에는 파티하자, 파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아, 얘들아, 이러지 마! 아! 나이스! 모든 걸 잃었어! 이 녀석이 어디? 이게 협동하면 굉장히 유리해. 얘들아, 얘들아 여기 진짜 센 거 있는데? 야, 건들지 마! 야, 저 건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레벨 100이다, 레벨 100. 죽게 꼬마리! 피해, 피해! 야,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야, 화살표 피해, 화살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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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야, 벌써 반피야, 반피야! 얘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 할 수 있어! 역시 다버린 장사가 없구만! 죽, 이게 죽, 협동이지! 죽, 이게 협동이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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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나 기절! 어, 고마리 죽었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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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어, 뭐야, 메두사의 눈! 야, 메두사의 눈 뭐야? 뭐야? 야, 누가 먹었어? 석가 광선을 발사해 타게 되게 중독 5초간! 여보야! 도와줘! 얘가 진정한 보스 같은데? 아야! 어, 잡자! 얼른 죽여, 죽여, 죽여! 우린 3명이야, 3명! 아! 우리 할 수 있어! 야, 피 금방금방 된다! 야, 왼쪽에 이상한 녀석! 여보! 얘들아! 땡. 알겠다. 봐주세요. 저희 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기어드립니다. 왜 우리도 복종의 의미로 정수리를 보이자! 정수리를 보여, 정수리를 보여! 어, 이거 뭐야! 주신다, 템 주신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죽일까? 아, 안 돼, 이상한 땡! 그 애들 피 얼마 안 남았다! 피 얼마 안 남았다! 피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쫙! 거의 다 잡았다! 여맨아 피가 많이 없어 보이는 걸. 여맨아 일로 와, 내가 힐러야. 내 입에 있으면은 힐이 돼. 오, 진짜네? 그치? 그러다 소화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죽어버려. 죽어. 여맨. 얘들아, 우리 게임을 오랫동안 했더니 좀 강해졌네.
머리 완전 세졌어. 많이 짱 세졌어. 좀 많이 강해졌어. 음? 다 들어와. 다 죽을 것 같았어. 자, 일단 있어 보여서 좀 사람도 좀 혼내기고 갈까? 아, 좋지 좋지. 그래서 이번에 히어로랜드에서 패치했다는 심해 깊은 곳에 가볼 거야. 심해 깊은 곳이라고? 그것도 위험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딴 곳은 나가도 심해 깊은 곳만은 가지 말라고. 엄마 가도 되는 거 맞을까, 여매나? 괜찮아 괜찮아. 모든 통합 서버라 써있죠? 통합 서버 깊은 심해가 나왔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전 서버 사람들이 모여서 오 마이 갓! 보스를 두고 싸우는데요. 무서워. 하지만 우리 풀템이잖아. 할만하다. 응. 이 말입니다. 이동해보죠. 가보자. 아, 여기 몬스가 있거든. 몬스 잡으면 적고 하자. 그래. 내가 먼저 선빵 칠게. 취야 간다. 와, 얘들 레벨이 진짜 높다. 와, 얘들 피 이렇게 많아. 잡몹인데도 이렇게 강하고? 역시 깊은 심해구만. 야, 잡몹이 저 정도면 보스는 얼마나 거야? 사람 있어. 사람. 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사람 있어. 사람 있다고? 우리보다 템이 훨씬 좋아. 와. 뭐야? 저 템 뭐야? 온다. 지나치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온다고. 야, 채트 눌러. 채트 눌러. 내 너무 빨라. 오, 나 일단 한번 도망쳤어. 나 쟤도 눌렀어. 나도. 와, 너무 센데 쟤? 야, 스킬이 우리랑 다른데? 와, 우리 잡몹들 있는데 무슨 사람을 잡겠다. 야, 잡몹 너무 세. 축. 우리가 무슨 사람을 잡겠다고. 야, 얘들은 잡몹도 시어템을 떨고. 야, 말도 안 돼. 와, 이게 진짜 게임 하는 거 같아. 그러게, 우리 진짜 파티 사냥하는 거 같아. 야, 힐 좀 봐. 야, 물대포! 야, 이들아 버프다! 저기 뭐야, 저거 보스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센 건데? 아! 됐다, 됐다. 촥! 촥! 오! 자, 피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너무 세요? 나 기력이 없어? 또 내려오셨어! 길드장님! 우리 쉬게 두지 않아! 와, 이거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뭘 먹고 있는 거냐고! 이제 확실하고 우리 큰일 났단 거야. 엄마가 여기 오지 말라 했는데 너 때문에 왔잖아. 엄마가 여기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 기쁨 심해. 너무 강했어. 사람들이 너무 강했다고. 극한의 수호 리아 지키기 한번 해보자. 이거 미니게임이거든. 리아 지키기? 여왕님이야? 뭐야, 김리아 지켜야 돼? 어? 파티 가이. 안 지키고 싶은데 그건? 캐릭터 고를 수 있네? 늑대인간 리아를 지키는 거고요. M 누르면 맵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 거 같아. 그러면 나는 6시 7시를 막을게. 그럼 나는 9시 10시를 막을게.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3시 4시 우리 리아 공주님을 한번 지켜보자고. 리아 공주님 제가 키워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너무 든든한데 늑대야? 든든하다 늑대야. 여자한테는 한없이 자비롭지. 오, 여기 아이템도 준다. 오, 나 번개건 먹었어. 나는 파멸자 지팡이. 와우. 야, 야, 와, 마그마검이다. 앙. 그거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깝구만. 앙, 앙. 나 막을 순 없어. 깡, 깨물어버리기. 와, 얘들아, 가운데서 리아 공주님이 우리 응원해준다. 리아 공주님. 리아 공주님. 지켜지는 입장인데 그렇게 대놓고 있으면 우리 보고 어쩌란 거야. 피해 다니든가. 그런 공주님도 지키는 게 너의 의무야. 그래? 와, 나 데미지 300씩 뜨는걸? 와, 진짜? 변신하니까 이거 엄청 좋다. 이거 템을 같이 주니까 좋네. 아니,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데 템이? 그럼 나중에 신화템도? 신화템도 뜨는 건가? 대박. 미니게임 재밌다. 이게 제일 재밌는데? 이게 제일 재밌다. 그니까 힐링 대 힐링. 약간 로그라이크네 이게 진짜. 이거지. 공주님 처음 믿으세요. 댕댕이가 지켜드릴게요. 샵. 야, 신화템 진짜 많이 준다. 이거 갖고 나갈 수 있나? 아니 못 나가. 아쉬워라. 진짜 RPG에서 이런 아이템이 있었다면 강했을 텐데. 그래서 애들이 좀 세지거든? 아니 이제 주는데 신화를? 여기서 신화를 준다는 건 곧 어려운 게 나온다는 거 아닐까? 나 신화 처음 먹어봐. 대리 만족된다 이거. 다행이다. 와, 이거 봐봐. 야, 똥 온다, 똥 온다. 이거 봐봐 할 때가 아니야. 맞다, 오, 아래 또 있다, 아래 또 있다, 아래 또 있다. 얘들아, 얘들아, 리아 공주 죽겠어. 진짜 죽어. 리아 공주님! 리아 공주님! 아, 근데 어렵다. 갑자기 어려워진다. 이거. 아, 어려워. 안타까워. 리아 공주 지켜주시지 못해서 미안해. 극한의 수호 이것도 해보고 깊은 심해도 갔다 오고 파밍도 했는데 우리 좀 많이 멋있어졌지, 초원보단. 그치? 맞아, 맞아. 야, 여민이 건 봐봐. 이게 진짜 겉멋은 최고야.
자, 오늘 히어로랜드 멤버들과 같이 해봤는데요. 이 게임 점점 강해지고 새로운 템을 먹을 때마다 그 다른 사람의 그 아이템을 뺏을 생각에 너무 흥분되는 거 있지. 나 이 게임 너무 맞아, 재밌어. 맞아. 근데 내가 약하면은 이렇게 기어야 돼. 기으면은 사람들 도와주긴 하더라고. 댕댕이는 어떻게 했어 이 게임? 네가 제일 재밌게 한 거 같은데 오늘. 야 이거 처음에는 내가 엄청 약해서 재미가 없었거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강해지니까 엄청 재밌네? 그니까. 역시 이겨야 재밌어. 댕댕이 템 좀 봐야겠다. 장비 조회. 야 장비 뭐야? 지룡 마룡 세트를 끼고. 자. 야 마리템 엄청나네. 보지마 부끄러워! 너! 너 원시인이야? 아 마리아 너 이 게임 어떻게 했어? 계속 죽기만 하니까 별로 못 즐긴 것 같아. 이거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버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마리아 근데 우리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너만 죽었다는 건 네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야. 손가락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늑대는 어떻게 했니? 이 게임의 장점이 뭔지 알아? 뭔데? 무과금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건 인정! 야. 나 1원도 안 썼거든. 맞네. 1원도 안 썼지 너. 광고를 떠나서 거의 팀게임 시간으로 11시간 정도 플레이해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 나 이거 밥 먹을 시간인데 나 갈게. 엄마 밥 먹을게. 자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광고를 떠나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히어로랜드 접속하세요. 맞아 댕댕이는 이거 지금 3일째 하고 있다고. 댕댕이는 진짜 3일째 하고 있어 지금.